마지막에 브라더 삼행시 가겠습니다. 브! 브라더 라 라는 더 더는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A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크기도 작고 정말 사용하기 쉬운데 거기에 가성비까지 훌륭한 그런 복합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집에서 일하면서 아 나도 복합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브라더라는 브랜드 아세요? 이게 1908년에 시작해서 벌써 11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성비 좋은 프린터로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12년째 가장 사랑받는 기업 1위를 뽑히고 있는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무실을 처음 차렸을 때 이 샀던 복합기가 바로 이 브라더였어요. 그때 아는 분이 이게 맥 환경에서도 굉장히 친화적이고 작고 가성비가 정말 좋다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또 잉크 리필 형태라서 굉장히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브라더의 3세대 무한 잉크 복합기 MFC-T920DW입니다 이름이 조금 기니까 앞으로는 줄여서 920이라고 부를게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무한 잉크에 스캔, 복사, 팩스까지 가능한데 가격이 30만원대 중반 정도? 이게 리뷰를 하면서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가성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가를 정말 많이 고민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디자인을 좀 볼게요. 뭔가 약간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느낌? 이 앞쪽에는 작은 컬러 디스플레이가 보이고요. 이렇게 톡톡 누르는 맛이 있는 버튼들이 보입니다. 좋은 게 여기 큼직큼직하게 버튼 이름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이 제품이 무한 잉크 복합기라 이 앞쪽에 남은 잉크 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잉크를 주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흑백 컬러 인쇄는 물론 스캔, 복사, 팩스까지 다 되는 제품인데 보세요. 크기가 정말 작죠? 짠! 이게 그 16인치 맥북이거든요. 이거랑 얘 크기를 비교해도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오! 되게 작죠? 이 정도 크림면 여러분 책상 위에 두고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제품을 사무실에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920 같은 경우는 잉크젯 방식인데 사실 잉크젯은 레이저젯에 비해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빨라요. 출력 속도가요. 흑백은 1분에 최대 17장, 컬러의 경우는 1분에 16장 반 정도까지 인쇄가 가능합니다. 흑백이랑 컬러랑 속도 차이가 크게 없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유독 이게 더 빠르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장을 출력하는데 흑백이나 컬러 모두 6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느낌이냐면 출력 버튼을 누르자마자 약간 나오는 느낌? 이게 처음에도 되게 빠른데 인쇄 속도 자체도 워낙 빠른 편이라서 저는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속도면 동급의 무한 잉크 복합기 대비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비법은요 바로 종이가 들어가는 동안 이 프린트 헤드가 인쇄 시작 위치를 미리 인식하고 그 위치로 이렇게 샥 움직여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똑똑하죠? 비지비지 콤비지한 현대인들은 역시 프린터는 빨라야지 약간 좋잖아요? 제가 앞에서 디에디트의 첫 번째 복합기가 바로 브라더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맥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인데요. 많은 프린터가 윈도우는 잘 지원을 하면서 맥한테는 조금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브라더는 별도의 드라이브를 깔거나 뭐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프린터랑 PC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만 하면 인쇄할 때 알아서 이 프린터를 잡아서 굉장히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게 정말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심지어는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린터 하나 살 때마다 혹은 누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세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작업은 모두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이 아니어도 전용 모바일 프린팅 앱인 브라더 아이프린트 앤 스캔 앱을 통해서 동일한 네트워크기만 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에디터 H처럼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처음에 설명서나 세팅 필요 없이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요즘 많은 분들이 재택을 하시잖아요. 혹은 외근 나갔는데 막 급하게 사무실에서 어떤 자료 뽑아달라고 뭐 요청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제품은 재밌는 게 이메일 다이렉트 프린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한테 전용 메일 주소가 설정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앱이나 뭐 PC 없이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메일을 보낼 때 본문에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둔 경우라면 본문 내용까지 함께 출력이 되더라고요. 메일을 보내서 출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확인 메일이 따로 오니까 아 출력이 잘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심을 할 수 있죠. 이 기능은 어떨 때 편리하냐면 그 어떤 업체나 사무실이 있는데 외부 손님한테 계속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증빙 서류 같은 걸 계속 요구해야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메일로 자료 받으면 그걸 또 내가 일일이 출력해야 되는데 그냥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슉 바로 출력이 되니까 너무 편하겠죠. 여러분, 사무실에서 복합기나 프린트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속도나 뭐 인쇄 품질 이런 거야 당연하고요. 근데 사용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야 되니까 고장나기가 쉽고 또 한 번 이게 고장나면 그걸 또 누군가는 AS 알아봐야 되고 지금 당장 회의자를 뽑아야 하는 막내는 초조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막 상사는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정말 난감하잖아요. 이 프린터의 핵심은 바로 이 헤드인데요. 이 제품은 브라더만의 라미네이션 테크닉을 적용한 스테인리스 스틸 헤드를 적용했어요. 여러분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잘 슬지 않아가지고 물이 많은 주방이나 욕실용품에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잉크젯의 경우는 어쨌든 잉크가 이 액체잖아요. 그래서 부식이 되게 쉬운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 덕분에 잉크로 인한 부식으로부터 프린트 헤드를 보호해주고요. 이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빠르고 많은 양을 인쇄를 하는데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저처럼 굉장히 튼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잉크젯은 잉크가 말라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브라더의 무한 잉크 복합기는 주기적으로 자동 청소를 진행합니다. 이 자동 청소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 코드가 연결돼서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짜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막 저희가 촬영을 되게 자주 하니까 포스터나 엽서 같은 거 이렇게 뒤에 쫑쫑쫑 붙여가지고 촬영 배경으로 되게 자주 쓰곤 하는데요. 여러분 고광택 포토용지를 이렇게 출력하면 정말 이렇게 바로 인화한 사진처럼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백이 없이 꽉 차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선명하고 출력 질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포토용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집에 벽에 붙여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폰에 있는 사진도 정말 사진관에 맡긴 것처럼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건PD가 키우고 있는 아롱이고 이거는 유니PD가 모시고 사는 곰발이. 뭐 이런 거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뽑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점이 바로 용지를 넣는 급지대가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예요. 별로 뽑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맨날 용지 부족이라고 뜨고 막 신나게 인쇄 걸어두고 다른 일 보고 있으면 아 이쯤이면 됐겠지 했는데 거기에 꼭 용지 모자르다는 메시지 떠서 멈춰있으면 진짜 짠나잖아요. 920의 경우는 하단에는 150메 그리고 후면에는 80메가 추가로 들어가서 최대 230메까지 급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후면 급지대의 경우는 이렇게 태권브이처럼 지지대가 뿅 하고 나와가지고 종이가 뒤로 휘어서 구겨질 일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복합기잖아요. 당연히 뭐 스캔, 복사, 팩스 가능한데 여기 상단에 자동 문서 급지에 이렇게 하고 싶은 종이를 싹 올려두면 얘가 알아서 슝슝 들어가서 해줍니다. 이게 한 장 한 장 이런 거 열어가지고 막 할 필요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고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해주니까 굉장히 저는 편하더라고요. 양면 인쇄도 PC에서 설정 한 번으로 가능한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품이 무한 잉크 복합기잖아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잉크 한 병으로 얼마나 출력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따져가지고 유지 비용을 계산해봐야겠죠. 블랙 잉크를 기준으로 브라더 정품 검정 잉크가 108ml에 9,9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한 통에 7,500매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A4용지 한 박스가 2,500매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한 통에 7,500매까지 출력이 가능하다는 건 A4용지 3박스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이거 진짜 가성비 좋지 않아요? 이 제품의 출력 가능 최대 매수는 이전 모델 대비 약 1,000매까지 증가한 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출력을 할 때 잉크 방울의 사이즈랑 배열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갖고 아예 다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게 흑백 인쇄잖아요. 원래는 인쇄되는 잉크 방울의 사이즈가 4가지였대요. 근데 이 방울 간의 배열 밀도가 좀 촘촘하지 못해가지고 잉크가 들어가는 양은 줄였는데 인쇄 퀄리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방울 사이즈를 3가지로 줄이고 잉크 방울 간의 배열 밀도를 이렇게 촘촘하게 높임으로써 잉크 사용량은 줄이고 출력물 퀄리티는 더 이렇게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품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잉크가 CMY 3병에 검정 잉크가 2병이나 들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기준으로 보면 1년도 훨씬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인 거죠.
정말 넉넉하죠? 처음에 이 제품을 받고 이제 잉크를 주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도 너무 쉽더라고요. 잉크를 이 구멍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손으로 내내 잡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고정이 되면서 이 잉크가 주입이 되고요. 그리고 잉크가 다 들어가면은 여기에 남은 양이 있더라도 알아서 잉크가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멈춰요. 그래서 잉크가 새서 막 책상에 튀거나 쏟아질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복합기 브라더의 무한 잉크젯 복합기 MFC T920DW를 리뷰해봤는데요. 정말 가성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만약에 혼자 일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혹은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막 이런 거 뽑고 싶은 그런 분들, 복합기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349개 AS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혹시 제품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고 쉽게 수리나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AS에 민감하고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복합기는 딱 디에디트를 위한 복합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거보다 좋은 거지. 우리가 훨씬 좋지. 저 정말 쓰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로 바꿀까? 그러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Deputy, Chromoid. Brother, you want to go to Panama? You want to go to Panama? You want to go to Panama? You want to go to Panama?